질문을 받기 전에 아까 그 국가의 문제, 한반도에 왜 국가가 하나밖에 있었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으니까 북한도 국가고 남한도 국가 아니냐, 이지 않느냐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7.4 공동성명 이후부터 근데 1991년에 맺어진 남북한 그러니까 기본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상호체제를 인정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거하고 어떻게 상충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 중요한 문제니까 설명을 드리면, 첫째,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모든 약속과 규범과 조약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헌법입니다. 헌법. 어떤 것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맺은 국제협약도 헌법보다 있을 수 없고, 유엔 결의안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다든지 그 7.3 공동성명 이런 것은 전부 다가 헌법 밑에 있습니다. 헌법 밑에. 즉 헌법이 정한 것이 대원칙이고 나머지는 전술적인 겁니다. 전술적인 거예요. 전술적인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등급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로 국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상호적인 문제입니다. 상호적인 문제.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북한까지 포함하는 자유통일을 헌법에 담고 있고, 북한도 노동당 조약 안에 전국의 사회주의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모순된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있는 실체를 부정해서는